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그릇에 오롯이 담긴 놀라운 맛이 여기 있나니 극강의 고소함으로 무장한 국물 칼국수. 그 누구든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감동하게 될지니. 한 그릇을 위해 고수의 피땀 눈물, 500번 이상의 흥두깨질로 완성한 맛이로다. 이 모든 건 오직 당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으니.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다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초심으로 지킨 32년의 내공일지니 뚝심으로 진한 손칼국수의 진수를 선보이는 그를 맞이하라. 도심에서 떨어져 한적한 외곽에 자리한 고수의 은둔 척, 그 안은 이미 문전성시, 폭염을 뚫고 찾아온 식객들로 가득한데. 아, 애칭실 나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칼국수 좋아해요? 아니면 오자 그래서 온 거예요? 좋아해요, 원래 좀. 어. 제가 원래 면접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칼국수를 2위로 제일 좋아해요. 오, 1등이에요? 네. 하나! 식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칼국수의 모양새가. 해보세요. 아무도 없죠? 무슨 소리인가 하니. 고명이 호박 칼국수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게요. 호박 감자. 이게 정녕 인생 칼국수의 첫 모습이란 말이요. 아니 그 색은 또 다르네요. 감자가 간간히 보이는구나. 네, 에어베이랑 감자. 이거밖에 안 됐어요. 네, 화려하진 않네요. 다소 소박한 모양새도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급이 타기 바쁜 식객들인데. 아이, 이게 참. 아니 그렇게도 맛있어. 예, 여기 단골의 면모를 뽐내는 식객이 있었으니. 많이 먹어. 좋아요? 네, 맛있어요. 오. 어리다고 무시마라. 이것이야말로 최강 식객의 내공일지니 우리 홀쭉해지도록 다 빨아들이겠다. 압력이 엄청나요. 급입 신고. 압력을 이용하는 거죠. 뜨거웠죠? 여기 뜨거우면 이거 먹어요. 야. 고수의 칼국수 한번 맛보면 완전 매력에 매료될지니 간장 양념에 슥슥 비벼 취향에 따라 잘 익은 무김치나 배추김치 한 조각 올리면 더는 무엇도 필요치 않으니 배고픈 식객들 마음껏 흡입하며 즐기리라.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을 주는 건 국물이 진짜 진해요. 국물이 차원이 다른 깊고 진한 국물 맛이었으니 무슨 국물일까요? 한눈에 봐도 여느 칼국수와는 다른데 예상이 안 돼요.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맛에 마시고 또 마시고. 국물 한번 맛봤다 하면 역시 기본적으로 세 번 정도는 연거푸 먹어야 단골의 자세라 할 것이니 아닌가? 저 네 번, 다섯 번. 그릇을 꼭 쥐고 계세요. 다 먹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맛이라. 아이고, 숨도 안 쉬고 설거지 하셨네요. 국물이 이게 좋은 거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밥보다는 이게 더 든든한 곳이요. 입맛에, 제 입맛에는 이런 맞는 거죠. 좀 맑은 깔끔한 맛이라면 이건 진해요. 일단 먹어보면 입안의 고소함이 고소함 다른 칼국수랑은 달라요. 예술이에요. 흔들함은 물론이요 격이 다른 고소함이라 대관절 걸쭉한 국물의 정체가 무엇인고 하니 빛깔로 보아 분명 된장은 아닐 듯. 국물 같기도 한데 국물도 많고 땅콩물도 맛있습니다. 땅콩? 여러 국물이 땅콩도 들어가고 콩도 들어가고 살, 보리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죠. 다짐아! 국물 가져온나? 국물로 국물 맛을 낸다라. 대체 어떤 국물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게인지. 아니 저 정녕 이것들로 국물 맛을 내는 게요? 이렇게나 많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9가지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네? 9가지요?
각종 콩부터 들깨 등 칼국수 국물에 들어가는 국물의 가짓수만 해도 무려 9가지라 상상이 안 돼요. 이런 고수가 긴 세월 이어온 손맛이었으니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뭐를 잘 안 먹으니까 이거를 영양식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맛있어서 제가 국수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래가 이렇게 한 게 된 거예요. 아, 원래 어릴 적에 뭘 잘 안 드셨어요? 예, 보세요. 쩌면 한 게. 어릴 적 편식에 심했던 고수를 위해 어머니가 개발한 영양식이 칼국수 국물의 시초라는 것. 그러나 국물을 넣는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었으니 우선 1차로 5가지 국물만 곱게 간 것을 더해 끓이다가 면이 다 익을 때쯤 2차로 투입되는 국물 분단이 있으니 특징에 맞게 시간차 공격을 해야 맛을 지킬 수 있다고. 보리랑 흑미 그리고 깨랑 현미랑. 보리 흑미 등은 먼저 한번 볶고 쓴다는 것. 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 살 같은 게 이런 거 무거운 거는 밑에 들어가가 오래 걸리면 밑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름기 있고 이런 콩 종류 이런 거는 또 미리 이어도 이제 공뜨기 때문에 괜찮고. 말인즉슨 각각 곡물의 특징에 맞게 투입 시간과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 게다가 곡물을 투입하기 전에 멸치, 새우, 다시마로 감칠맛 더해줄 사전 민물을 만들어 사용.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하지 않는 고수이기에 단계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하나의 국물 완성이요. 아, 손이 많이 가요. 걸쭉한 국물이 일품인 고수의 국물 칼국수. 이것이야말로 고소함의 극치노라. 약간 막걸리 그런데 같기도 해요. 언니 칼국수라 하면 국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면발이거늘. 그렇죠. 고수의 칼국수는 면발마저 평범치 않을지니 일반 칼국수면은 입에 들어가면 조금 퍼지면 이게 플랫푸는데 요거는 식품의 감각이 있어요. 완전 막 쫄깃쫄깃하지는 않는데 부드럽게 식당 잘 들어가요. 국수 목넘김이 적당한 식감과 목넘김이 좋은 면발이라 그 비기는 바로 숙성에 있었으니 밀어가지고 숙성시켜놓은 거거든요. 찰기가 좀 종이 같아요. 판 사이사이 형태인데? 반지? 납작하게 민 반죽을 격혀이 한지로 감싸 숙성하니 면발의 쫄깃함 살리는 비기 반지 숙성이요. 이런 한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밀가루 때문이다. 우리는 밀가루가 일반 집 칼국수하고 쓰는 밀가루하고는 달라요. 우리 국산 우리 밀, 말 그대로 우리 밀. 예. 오직 우리 밀만 사용한 면 반죽이라 하면 글루텐이 적어 면발 만들기도 쉽지 않을 턱. 이게 고수만의 면발 비기가 있으니 응? 아 이제 버선? 갑자기 웬 버선을 버선이요? 이게 지금 그 저 흔한 그 조파 신공 아니요. 공기층을 빼서 쫄깃함을 더하는 거라는데 두 분이 같이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거의 족타기에서 원격격 호수의 족타는 그냥 족타가 아니었으니 뭐가 달라요. 어깨도 공기도 잘 땡기고 이 유발고 난 유발고 여기가 어디가 밟았던 자리 이제 안 밟았던 자리 골고루 천천히 숨을 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족타 내공이 다르긴 다르오. 그러면 상태가 엄청 많은데요? 헤헤 다 봤는데 실제로 족타 후 공기가 90% 이상 빠진 반죽. 허나 최고의 면발을 위한 최종 비기가 남았으니 질깃하네. 그것은 바로 홍두깨질. 근데 저 오리밀 반죽은 잘 드러나지 않을 터 아이고 저 힘 좀 더 써보시오.
그냥 힘줘서 쭉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그러면 고루고루 안 밀립니다. 한 길로만 이렇게 하면 한 길로만 이쪽을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그럼 국수가 하면 쭉쭉 끊어집니다. 말인즉슨 두께 조절이 관건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선 미세한 힘 조절이 중요하다는데 때문에 작업 시간 또한 단판에 무려 8분 이상 일반 밀가루 반죽에 비해 두세 배 가량 더 소요된다고. 쉬운 게 아니네. 와, 어깨 아프시겠다. 얇아졌어요. 간지 하나 올려. 8분 동안 하나에. 마지막으로 간지 숙성을 거친 반죽을 돌돌 말아 옛 방식 그대로 일일이 칼질에 썰어내면 우리밀 100% 손칼국수면 완성이로다. 근데 좀 면이 제각각이네요, 크기가. 우리밀 손칼국수 아닙니까? 예? 지난 30여 년 동안 오직 손칼국수를 고집한 고수 때문에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칼국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까닭이 있다고. 한창 손님 많을 때 저희들이 하도 못 밀고 아줌마들 여기서 밀면서 한 대여섯 사람 부채가 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 당해가지고 기계에서 한번 해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시는 손님이 탁 잡숴보시지만 내일 멀리서 왔는데 기계국수 먹으려고 왔나 이러시면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손님이 다 알아보셨어요. 그래 저때 그때 진짜 충격 먹었어요. 거짓말 시키는 것 같은 사람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손칼국수 방식은 먼 길마다 안고 찾아오는 식객들과의 소중한 약속과도 같기에 쉬이 포기할 수 없다는데 여기에 지금껏 변치 않은 수작업이 또 있으니. 사진 하나, 수육 하나. 예. 아니 지금 뭐 하는 겐지. 이건 저 야구장에서나 방급한 수신호 아니에요? 재밌어요. 바쁘니까 소리치고 말을 못하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손오빠 수신호 한 거예요. 잠깐만 그게 뭔 말이에요? 무! 아 그 무기고? 예. 수육 우리 선물이 있습니다. 아 머리였어? 머리 사전 하. 그럼 칼국수는? 칼국수는 그냥 와서 몇 개입니다 이러면 칼국수 통합니다. 24년째. 오랜 세월 함께 호흡을 맞춘 직원들과 함께하기에 가능할지니 이것이 고수의 우리밀 손칼국수였다.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정성에 정성을 더한 고수의 국물 칼국수여 영원하라.